홍병철 동지를 비롯 모든 국사를 뒤로 미루시고 백두 대지의 영웅 청년들을 만나보 경의하는 원수님의 발사 명령이 하달된 즉시 잠수함에는 전투 경보가 울리고 함은 최대 발사 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하여 선멸의 탄도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잠수함에서 솟구친 탄도탄은 거대한 불줄기를 장공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최대 발사 심도에서의 탄도탄 냉발사 체계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비행통육학적 특성, 계단 열 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 핵 기폭장치의 동작 정확성을 우리식 수중발사 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 공격 작전 실현을 위한 요구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구람 없이 뚫고 나아가는 주체 조선의 불패의 기상인 양 충천하는 탄도탄의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최조선의 강력한 핵 공격에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탄도탄 수중 발사 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이번 시험 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해군의 수중 작전 능력이 비상이 강화되게 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멸적의 피수를 꽂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치의 7차 대회를 앞두고 국방과학부문에서 이룩하냐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려는 열렬한 충정과 고결한 당적 양심을 지니고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와 어머니 당에 드리는 또 하나의 고귀한 노력적 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연구 사업에 총 매진함으로써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는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그 어느 때건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적들에게 핵 국방과학 전사들과 해군 장병들과 함께 역사적인 성공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우리 당의 자강을 국방과학연구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미제와의 전면 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며